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10년간 이제 협력 관계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분까지 인수를 했네요. 네. 이제는 뭐 이런 위드 코로나가 제약 바이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이자는 원래 그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뜬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랑 모더나는 지금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 화이자는 빠지지 않는데 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화이자는 원래부터 최고의 제약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좀 차별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뭐 모더나가 지금 뭐 빠지는 거를 보시면은 그렇죠.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은 완화가 됐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라는 압도적인 표적항암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임핀지나 이런 항암제 쪽으로 강세를 갖고 있었죠. 네. 굳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이 아니었더라도 원래 그 제약이 제대로 그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가 지금 다른 부분, 그리고 화이자랑 모더나가 다른 부분을 제약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왜 이득을 얻었는데 왜 위드 코로나라고 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는 왜 그대로냐고 하시면은 좀 그 다른 부분이 있다. 모더나는 벤처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뭐 기자분이 찾아갔는데 무슨 연구실인가 뭐를 찾아갔는데 무슨 어디 대학가 주변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더나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모더나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뭔가 되게 화려하고 간판이 있고 뭔가 큰 데가 있을 줄 알았더니 기자분이 물어 찾아가서 여기가 맞냐고 할 정도로 없어요 뭐가. 네. 그러니까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랑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으로 코로나19 때 떴는데 왜 지금 또 신고가를 가느냐, 근데 왜 모더나는 지금 급락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느냐, 이거는 코로나 백신 하나만 가지고 뜬 업체랑 원래 기존의 제약사 중에 대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업체의 차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갈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기업이 없다고 하면 좀 그러지만 우리나라 제약업종, 제약바이오업종은 정말 오징어의 다리의 빨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규모가.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되나? 지금 셀트리온은 진짜 피해를 많이 봤고요. 셀트리온은 주가가 지금 38만 원짜리가 18만 원에 갔으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조금 뭐 위탁 생산 몇 개 맡은 건 있어서 그렇지만 100만 원 돌파되고 뭐 120만 원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지금 80만 원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 다 코로나 그 19 때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는 반사적으로 위드 코로나 때 뭐 모더나와는 다르게 지금 회복되는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그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래를 한번 타진해 보는 것이고, 물론 그 CDMO, CMO 뭐 이런 쪽 CMO는 그냥 우리 단순히 말해서 OEM과 같은 거고요. CDMO는 이제 디벨로먼트가 들어갔으니까 ODM처럼 똑같은 거죠. 코스맥스는 한국폴마가 하는 것처럼 자신이 개발까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논쟁에 휘말리고 싶진 않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셀트리온은 CMO 사업을 하다가 바이오 시밀러를 이미 그 어떤 자리를 굳혀서 그쪽으로 완전 몰아서 가고 있고 CMO는 안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서운 속도로 CMO를 하면서 지금 세계에서 용량 1위가 됐죠.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 4공장이 내년이면은 완전 100% 가동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쪽에서는 완벽히 이제 뭐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나 스위스의 론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어떤 공장을 이제 만들었다. 이쪽에서는 이제 그 확실한데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을 이제
그래서 이걸 보고 자꾸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따라하기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 지분을 인수하게 된 건데 왜 인수했냐면 자꾸 바이오젠이 테크를 걸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분이 반반씩 있다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진을 딱 하려고 했더니 지분이 50% 있는 바이오젠이 우리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잃어버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죠. 셀트리온은 그냥 셀트리온이 결정하면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다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바이오젠하고 10년 전부터 같이 협력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운 것이고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사업만 주로 그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에피스 뭐 바이오 시밀러가 셀트리온에 비해 두각이 안 나타난 부분 그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확실히 뭐 딱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쪽을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지분 1,034만 1,852조를 22조를 2조 7,655억 원에 전량 인수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나오냐?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이오다 해서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의 유상증자의 참여를 주요 기업들이 해서 투자금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가는 걸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돈을 밀어줄 생각이 지금 강력하다. 1조 2,168억 원을 그 삼성물산이 출자를 했어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190만 4,239주를 취득했고요. 삼성전자도 들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821억 원 출자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138만 477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원래 미국의 바이오젠이랑 협업을 해서 이제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이제 어떤 그 같이 레퍼런스를 구축해왔는데 이 연구개발 역량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온전히 내재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50대 50 지분 구조. 이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자꾸 자율성이 제한이 되었어요. 50%를 갖고 있는 미국 바이오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반이.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은 전방위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규, 네.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에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나 결국에는 바이오 그 시밀러 복제약이잖아요. 그 제네릭의 그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은 제네릭이고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뭐 이쪽에서 하려다 보니까 북미나 유럽 시장에 대부분 오리지널 약이 있으니까 미국 바이오젠 입장에서 바이오젠이 미국 회사니까 여기서 자꾸 바이오 시밀러가 또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다르게 막 먼저 치고 들어와서 이런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빨리 못하다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 새로운 모멘텀 빨리빨리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야 속도전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뒤늦게 나오면은 다 가격 인하를 심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성공한 요인은 결국 뭐죠? 선점 효과. 먼저 나와야 돼. 좋은 게 물론 아주 엉터리하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먼저 나와야 돼요.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먼저 나와서 그거 치고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무슨 브랜드 가지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이오 시밀러는 누가 먼저 꽂느냐예요. 누가 먼저 3분의 1 가격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먼저 꽂느냐. 그래서 다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후속으로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나왔지만 깃발을 먼저 꽂은 애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빨리빨리 바이오 시밀러 그 파이프라인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착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어떤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일단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2년 2월 28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력 분야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현재 총 18개의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가 면역 지금 현재 나와서 팔리고 있는 건 5개입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 엠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 엠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는 여기서 레미케이드는 그 저기잖아요. 셀트리온이 제일 먼저 레미케이드가 무릎 관절염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여기서 렘시마를 내놔가지고 그 굳힌 부분이죠 거기가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의 이름이 비슷해요 리일로 시작하니까 레미케이드니까 렘시마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미라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죠. 이것도 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다 그때 저기 지금 뭐 면역 항암제 쪽에서 1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2위고 그 1위가 이제 휴미라인데 이 휴미라의 그 바이오 시밀러는 유플라이마라고 셀트리온도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휴미라 이 바이오 시밀러 있고 엠브렐 이런 것들이 다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블록버스터급들 의약품들이 다 20년 되고 특허가 만료되면서 나오고 있는 거고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화학 합성 의약품이잖아요. 거기에 제네릭으로 나와서 한미약품의 88정이 지금 우리 저기서 완전 압도적인 지위로 이제 저기 비아그라는 절로 갔어요. 지하철에서 파는 것까지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막 지하철 화장실에서 몰래 파는 거 있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 분야지만 거기서 보시다시피 오리지널 의약품이 얼마나 화이자가 이번에 그 저기가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비아그라 이후에 빨리 터트려야 되는데 비아그라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엠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도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여기서 뒤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치고 나오게 되면은 시장을 갉아먹히는 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바이오 베터라고 해서 또 더 조금 그 수정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 그걸로 서로 이제 막 특허를 막 방어를 치고 다시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건데 어쨌든 20년 동안 독점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지는 거죠.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에서도. 그래서 엠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 주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바이오 시밀러를 다 갖고 있고요. 항암제 두 종, 허셉틴, 아바스틴. 자, 결국 다 똑같아요. 허셉틴에서 나온 바이오 시밀러가 뭐죠? 허주마.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허주마로 셀트리온이 벌써 이 시장을 저희 물론 렘시마만큼 독점 저기선 못했어요. 렘시마는 레미케이드를 이길 정도인데 허셉틴의 허주마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셀트리온의 3대 바이오 시밀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겹칠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 시밀러 내놓으려면 오리지널 약이 20년이 돼서 특허가 만료가 된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그 오리지널 약 같은 경우에 전부 바이오 시밀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누가 먼저 꽂느냐의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3종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나온 거의 이름은 에톨로제, 레마로제, 아달로체입니다. 그리고 항암제 두 종은 샴페넷, 옴베부지예요. 그래서 이 다섯 종, 아까 말한 엠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 허셉틴, 아바스틴 이 오리지널의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다섯 개 판매 중이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3종, 엠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인 에톨로제, 레마로제, 아탈로체 중에서 SB 여기서 SB2라고도 하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줄임말이죠. SB2, SB4, SB5 중에서 유럽 내 그 요 세 개가 유럽 내 24만 명 이상 환자에게 누적 처방이 됐고요. 네. 이 중에 SB4 여기서 엠브렐의 바이오 시밀러가 SB4입니다. 엠브렐의 바이오 시밀러 유럽의 또 제품명은 또 베네팔리예요. 이게 유럽이나 북미나 다 제품명이 틀려요. 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유럽 제품명은 베네팔린데 여기서 유럽의 에탄옵세트 성분 의약품 중에서 엠브렐의 그 저기죠. 엠브렐의 성분인 에탄옵세트 성분 의약품 시장 중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화학 합성 의약품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비아그라를 제치고 지금 한미약품이 88정이 1위고 비아그라는 지금 거의 처방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싸서. 그래서 지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베네팔리가 지금 오리지널 의약품을 이겨버렸습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이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신의 점유율을 다 뺏겨가지고 아예 역전이 돼버리는 거. 바이오 시밀러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3종, 항암제 2종, 이 오리지널
바이오텍의 그 바이오 시밀러 이거는 정착이 굉장히 그 높게 되었고요. 물론 우리가 램시마, 허주마 뭐 이런 것처럼 잘 이렇게 인지는 안 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맨날 이제 세 개의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CMO, CDMO,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이게 있는데 맨 앞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맨날 내세우는 CMO, CDMO를 내세우는 게 지금 이쪽으로 셀트리온이 그만두고 나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전부 이 용량이 얼마고 세계 최대의 공장 여기가 항상 뉴스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를 셀트리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CMO 사업을 안 하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얘기가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램시마 허주마처럼 인식이 별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램시마 허주마는 잘 들어봤어도 에톨로제, 레마로제, 아달로제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랑 항암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곳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황반병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비즈를 미국과 유럽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황반병성이니까 안과 질환이죠.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의 바이오 시밀러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루센티스는 제넨틱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황반병성이나 황반부종 안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이에요. 루센티스 연간 매출액이 약 4조 원입니다. 근데 바이오비즈는 이거는 셀트리온도 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 시밀러는 누가 첫 번째 타자로 꼽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는 세계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꽂았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바이오비즈를 미국에 발매했을 시에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싼 약가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루센티스 제넨텍이 개발한 루센티스를 비싼 돈 주고도 처방받는 환자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오리지널 약값이 너무 비싸서 제대로 막 처방을 하기를 막 두려워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노려서 시장을 그 먹으면 오리지널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맨날 마른 목골 뭐 그거 특허 해가지고 막 그거 했던 거예요. 그 저기가 화이자가 그 안 지키려고 근데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솔라리스 바이오 시밀러 SB12 이거는 지난해 10월에 임상 3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솔라리스 바이오 시밀러가 올해 안에 유럽과 미국에 SB12 허가 신청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이것도 블록버스터죠.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SB로 다 SB가 붙는 거는 저기죠. 저 뭐 다른 데는 자기 이름을 또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라고 SB예요. SB15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고 SB16이 프롤리아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는 SB17 숫자로 이제 다 나가고 있죠. 15, 16, 17. 요거 세 개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판매 허가 식약처 허가 혹은 뭐 FDA 허가가 지금 눈앞에 있다. 임상 3상 단계, 임상 2상이나 1상은 너무 빠르죠.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레드 오션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레드 오션이긴 레드 오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이 다 블록버스터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최근에는 신약의 개발이 잘 안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전에 20년 전에 이미 만들어놨던 것들이 특허가 완료되고 새로운 신약은 예전만큼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바이오 시밀러를 다들 바이오 시밀러를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의약품 만든 회사도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나온 신약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신약 개발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다케다 제약이라는 일본 회사랑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그 신약 개발하고 있는 그거는 임상 1상 단계예요. 췌장암 쪽에. 그래서 임상 1상은 너무 이른 단계여서 그 신약 개발이 어떤 그 허가까지 받으려면 많은 연수가 남았고 그래서 역시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역시 시장의 깃발을 먼저 꼽았을 때 그 블록버스터급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요 지금 세 개가 임상 3상이 완료가 됐다는 게 굉장히 파이프라인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공장 세계 최고 규모의 공장이 생겨서 CDMO 쪽에서는 확실히 1위를 못 박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드라이브를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100% 인수를 하게 되면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가 있는 타이밍이 왔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팬데믹 때 의외로 하나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때 좀 수혜를 입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지금 활발한 이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좀 알아보고 가격 전략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뭐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2019년부터 뭐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뭐 이거를 뭐 부정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게 팩트로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7천억에서 1조 9천억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917억 나오던 회사가 6,383억 나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드 코로나 이제 바꿔야죠. 지금 뭐 코로나 백신 지금 막 뒤늦게 개발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지금 코로나 백신 나와서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백신, K백신 나온다고 쓸 사람이 있나요, 지금? 그리고 다 위중증 환자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임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정권도 이제 바뀌게 되었고 지금 코로나 백신을 계속해서 뭐 어떤 명예로 뭐 나라에서 돈을 대주니까 하겠다. 그 기업은 이윤이 핵심인데 이윤이 남지 않는 개발을 할 동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그걸로 물고 잡아가지고 테마로 얽혀서 가는 것들은 거의 설거지하는 지금 시기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돼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로 가면 이제 학회도 열리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학회가 있는데 학회가 드디어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잖아요. 비행기 예. 타고 가서 직접. 그렇게 되면 이제 대면으로 학회가 열리고 정상적으로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크잖아요. 유한양의 한미약품 같은 전통 제약사보다 더 커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단 1등으로 시가총액이 네. 1등이니까 이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0만 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00만 원대 한 번 갔지만 바로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2020년부터 지금 8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를 지금 2년 동안 횡보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4년간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의 증가세를 봤을 때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100만 원을 재차 점령을 했을 때는 그때는 80만 원대로 밀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80만 원대는 좀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2년간 횡보하는 국면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100만 원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